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서연입니다. 김미래입니다. 네, 오늘도 또 북한 군인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는 군관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나봐요. 근데 군복 입고 저렇게 연애해도 되나요?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 다리 밑에서 연애하는 거죠. 예, 네, 눈 피해가지고. 와, 근데 저 여자로 봐봐요. 그 남자 앞에서 저. 그니까요, 저 여자 군인 있잖아요. 네. 북한에서 저거 보고 꼬리 친다 하잖아요. 남자한테 막. 저 봐요. 남자 앞에서 지금 꼬고 있고. 근데 여자 군인이 남자 군인 더 좋아하나 봐요. 네. 남자 군인 봐봐, 지금 관심 높단 말이야. 네. 지금 보니까 봐요. 딱 예.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막 장갑을 꺾고 막 돌리고. 정말 남자 군인 지금 담배만 뽑히고 지금 관심 없어요. 네, 담배 피우면서 다른 데 보고 있는데. 지금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나 꼬시려고 있잖아요. 앞에서 막 그러는 거 같아요. 솔직히 있잖아요, 여자 군인들은 제대되면은 끝이잖아요. 그쵸. 근데 남자 군인들은, 군관들은 네. 그래도 이제 뭐 먹을 것도 주고 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군관을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결혼하면은 여자들한테는 좋죠. 그쵸. 네. 군관들은 국가에서 그럼 먹을 것도 나오고 군인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. 대우해줘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여자 군인은 지금 총 메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? 지금 버텨 서고 있나 봐요. 아, 버텨 서면서 뭐 하고 있구나. 네. 지금 근무 교대하러 왔나 봐요. 아,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교대하려고 저 총 주는 거 봐봐, 지금 주잖아요. 네. 근데 이 버쳐 서는 여군들은요, 버쳐만 서니까 네. 이제 힘든 일들은 안 하거든요. 근데 저 버쳐만 서는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고요. 겨울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또 교대해주고. 그렇죠, 자지도 네. 못하고. 네. 그래도 일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? 근데 이 여자 군인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지금?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혹시 뭐 욕 먹었나? 뭐 상사한테 욕 먹었나? 네. 네, 그러면 저게 나 울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. 그렇죠. 그렇겠죠. 그니까요. 군대 나와가지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까지 하는데 욕까지 먹고 하면은 얼마나 서럽겠어요. 그쵸.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혼자 우는 거죠. 앞에서 울면은 또 울지도 못하게 하잖아요. 맞아요. 누구한테 사소연 할 때도 없잖아요.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지? 아니. 와, 이 여자 봐봐요. 지금 태양열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어요. 저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낼까? 에, 신기해가지고. 네. 그걸 아마 생각하나 봐. 고민하고 있나 봐요.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. 또 저 태양열은 또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고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저 여자 설마 저기서 볼일 보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는 그 운물 아니었어요? 맞아요. 저번에 보니까 물 길더라고요. 아, 저기서. 아, 저 지금 물 길고 있어요. 저 봐요. 지금 드레박 올리잖아요. 아. 네, 네. 저 바게츠. 물이 너무 깊으니까 저렇게 했나봐요. 네. 엎드리는 자세가 네. 딱 뭐 벌리볼로 앉는 자세 같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여기도 지금 공간이 네. 물을 깊고 있어요. 줘봐요. 그래도 다행히도 저런 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. 저런 물 길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서. 근데 겨울이 되잖아요. 저 물도 거의 얼잖아요. 없어져요. 없어져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막 멀리 가서 물 길어잖아요. 네. 그 썰매다 막 밀어가지고잖아요. 네. 근데 이 여자 걷는 자세가 좀 아, 씩씩하네요. 완전 네. 씩씩하게 어디 가나 봐요. 뭐 설에 들고 어디 가는 것 같아요. 네. 어, 근데 저기인데 빈속간인데? 빈속간에 그릇 들고 왜 가죠? 이 군인들은 국경경비대 군인들 아니에요?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지금 지나가면서 어디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거죠? 그러게요. 어디 뭐 쳐다보... 아, 여자 군인도 쳐다보고 있었구나. 아, 여자 군인 섹시하게 서 있네요. 같이 쳐다보네요, 서로. 저러다 눈이 딱 맞으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? 미래씨, 저 군인들 왜 저렇게 모여 서 있는지 아세요? 당연히 알죠. 북한에서는 군인들의 일상이잖아요. 저 나무 매 나르려고 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저 나무... 엄청 무거워요. 또 생나무라서요. 엄청 무겁거든요. 근데 저거를 어깨에다 메고 줘봐요 지금. 이야, 조금 중간에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죠. 저 한 명이라도 삐그덕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다 아예 알려요. 그쵸. 아마 북한의 군인들은 저런 나무들을 하도 매나르고 해서 저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. 아니에요. 저거 진짜 무거워요. 근데 이제 시키니까 하는 거죠. 어쩔 수 없이. 네, 왜냐면 뭐 하라면 해야죠. 시키는 대로 해야 막 처벌도 안 받고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.
저런 거 대부분 보면은 쫄병들이 하잖아요. 저거 봐요, 저거. 저 네 명이서 저 지금 맞돌이를 이렇게 어깨다 맸잖아요. 네. 저 끝에 쫄병 봐봐요. 배쪽 말란 거 봐봐요. 네. 딱 허수아비에다가 어시원한 것 같아요. 보니까요. 저 북한의 신병들은요,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네. 더 힘든 거는 먹지 못해서 더 힘든 거예요. 그게 제일 진짜 최악의 힘든 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때 잘 먹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잖아요. 네. 그럼 감정제대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감정제대 또 되잖아요. 사회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안 보잖아요. 저거 먹는데 빠쳐가지고 이제 제대대 왔다고 그러고. 네, 네, 맞아요. 저 여자 군인들 봐봐요. 야, 사람보다 마대가 더 큰데요? 그니까요. 저 여자, 뒤에 여자 군인은 네. 무거워서 저 매지도 못해요, 지금. 야, 저 좀 누구 와서 좀 같이 둘든 좀 도와주지. 그래도 도와주러 오네요. 군관이에요, 군관. 네. 그래도 군관이 와서 같이 들고 가네요. 네.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저렇게 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게 흔한 일이잖아요. 맞아요.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제가 14살 때나 그 옥수수 밭에 산에 높은 데 있었거든요. 네. 가을이 되면은 그 옥수수를 메고 집까지 나르잖아요. 집까지 에이. 내려올 때 엄청 힘들었어요. 맞아요. 10리, 20리를 막 걸어 다니잖아요. 네. 우리는 좀 무거운 거 들고. 맞아요. 여기도 남자 군인이랑 여자 군인은 또 뭐 같이 들어가네요? 같이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지? 아니, 이 보니까 남자 군인도 있는데 네. 여자들이 그 무거운 거 나르게 하고 군관이라고 딱 주머니에다 손 놓고 저기 서 있는 거 봐봐요. 네. 군관이 뭐 그렇게 힘든 거 하겠어요? 쫄병들 다 시키지. 여자 군인이나 남자 군인이나 다 쫄병들만 일시키고 정말 군관들은 저렇게 주머니에다 손 놓고 왔다링 갔다링 하면 흔들흔들 때문에 노는 거 봐봐요. 그쵸 그쵸. 근데 저 지금 여자 군인이랑 남자 군인이 같이 막사에 들어가요? 저는 저 남자 여자 같이 지내면 저 막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해요. 맞아요. 저도 좀 궁금해요. 도대체 저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. 근데 솔직히 남자 여자 저렇게 같이 생활하면 남자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? 여자들도 좋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재밌겠죠. 네. 남녀가 같이 이렇게 뭐 군사복무하는 게 뭐 네. 재미는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재미는 있죠. 근데 저게 남자 막사일까요? 여자 막사일까요? 당연히 여자 막사 아닐까요? 근데 저 여자들이 혹시 위에다가 보고 안 하나요? 그거 말했다가는 군사복 목정 치겠는데요? 하긴 그러네요. 아니 근데 저 여자 군인은 저 자세가 왜 저러죠? 뭐 어디 아픈가? 욕 먹나? 설마 맞은 거 아니에요? 아니 맞은 거 같진 않아요. 저 보니까 저기 뭐 옷이 젖은 거 같아요. 근데 저 여자 자세가 영 불편해 보이는데요? 그러니까요. 어머, 근데 막 뛰들어가요. 지금 다른 남자가 지금 앞으로 오니까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. 둘이서 뭐 하다가 창피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보니까 이 지금 둘 다 군관인 것 같아요. 네. 매번 볼 때마다 저 막사가 참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네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참 궁금해요. 네. 오늘도 북한 군인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